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독생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기독교 본질이 십자가 사랑인데 오늘 사랑에 녹아지지 못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재림의 영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애굽의 길에서 머뭇거리며 썩어 불탈 것을 바라보고 살던 저희들, 이 밤도 성령이 불러서 왔사오니 일단 제단에 들었다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단과 싸우는 전쟁에서 졸지 말고 이겨서 할렐루야 승리계획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그만 좀 봅시다. 지금 21장에서 계속해서 무궁한식을 계시를 주시는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입니다. 5절에 다시 밤이 엮였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당신의 자녀들 왕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도 아들 대통령 되면 좋지요. 그런 국모가 되는 거요. 그렇게 하나님도 참 사랑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곱을 택해서 다 왕을 만들려고 그래. 당신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쫄병이 되는 거요. 이 길에 계시록 가야 돼요. 마태복음은 안 돼요. 그 마태복음은 시대가 지나갔고 남은 시간은 예언 시대인데 지금 모세 시대 아닙니다. 베드로 시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가 대단하면 여러분이 오지도 못해요. 박사를 다 모이지. 그렇게 지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거예요. 고맙죠? 누가 지령인데? 스룹바벨이가. 지령의 뜻이 뭐요? 파리도 봐요. 지령이 뜯어먹을 것 같잖아. 파리도. 응? 파리도 지령이 뜯어먹어. 그게 최하등 동물이 지령이란 말이요. 아직 지령이 못됐죠? 옆에 사람 확 찔러봐, 뭐라카나. 고맙소 합니까? 왜 찔러? 왜 때려? 그러지. 그 말은 지령이가 쉬운데요. 행동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 힘과 누구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그럼 시대의 때를 좀 나눠봅시다. 자, 하나님 이 땅을 며칠 만에 만들었어요? 6일이죠? 그럼 찾읍시다. 창세기 1장 20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6일 동안 창조하는데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둘째는 궁창이 있으라. 셋째는 무치 드러나고 심에는 채소가 나오라. 넷째는 일월성신 하늘에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는 바다 물고기 공중의 새 다섯째 하등 동물이죠. 사람과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만들었어요. 그때 뱀도 만들었어요. 뱀도 우리 같이 지음 받은 거예요. 예? 그다음 23절에 24절. 근데 여기 저녁이 되면 아침 됐잖아요. 그 유대 나라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치잖아요. 예? 그 유대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부터 돌아가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3야. 만 3일이요. 근데 저녁부터 치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이 6월절이죠. 아침까지. 목요일 전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가 만 3일이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3야 했어요. 날짜상으로. 그럼 24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짐승 여섯째 날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물속에도 많은 만물이 있죠. 생물들이 뭐 모르는 것도 많아요. 물속에 물뱀도 있고 물코끼리 있고 물포범도 있고 몇 개 다 살아 물속에서. 걔들은 어떻게 숨도 안 쉬고 살아요? 숨은 쉬지요. 한참 참았다 나 숨 쉬고 또 들어가고. 예? 그 올라올 때 물 저기 곰이 잡아먹어가지고 북극해 얼음 속에 포범이 살잖아요. 숨구멍 뜯어놓고 숨 쉬러 올라올 때 옆에 다 저 백곰이 응? 불곰이 탁 공습해서 잡아먹어요. 그 먹이 사슬이 그래요. 물곰도 물고기 같이 허파로 숨 안 쉬고 아가미로 숨 쉬려면 공기 안 먹도 돼요. 네? 물고기 공기 없이 사거든요. 아가미 호흡. 여러분 뭘로 호흡해요? 허파로 하지. 허파, 폐. 그 폐병 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속의 생물, 공중의 날짐승은 다섯째 날이야.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는데 먼저 짐승 만들어 놓고 사람 보고 지배하라. 짐승 부려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26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요? 우리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삼위 도장이 다 달라요. 오늘 기독교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이니 성신이니요. 미친 소리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성신이면 성신인이라니 말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이니 예수 이름이야? 아니지. 예수 이름 있고 아버지 이름 있잖아. 어린 양 이름. 다른 삼위를 몰라가지고 계시록에 하나님이니 성신이라 켜.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시록 손대면 죄가 된다니까요. 모르면서 왜 자꾸 헛소리 하나 이 말이야. 웃기지 말라 얘기죠.
그 율법이란 것은 이 창세기 율법인데요. 딱 한 사람 모세에게 줬어요. 그 다른 사람 손대면 죄가 됩니다. 월권입니다. 예? 그다음 은혜는 이 땅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가 직접 왔어요. 강생, 구주 강생 몇 년이요? 예? 아니, 빨리 대답해. 진도가 나가지. 뭐. 그렇게 학생들이 선생님 질문하면 답도 안 하고, 구주 광생 몇 년요? 2014년 5월 2일? 어제 놀았죠? 어제 근로자 날이요. 내일 모레 가면 또요. 어린이날 또, 그 다음에 또 석가탄일? 그거는 공주라면 안 되는데, 그 공장 물 닫아 열고 일해야 되는데, 석가는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미신이지. 예? 종교는 하나님만 종교지,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은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만드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은 거울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이에요.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을 막 칼로 기르고 막 째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얼굴 째일 거야? 어? 금방지게. 그래서 몸에도 문신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했어요. 문신. 알았어요? 문신하는 청년들, 깡패들도 겁나죠? 막 등에 뱀을 걸어놓고 말이요. 예? 여러분 몸이 하나님 형상인데 허락 없이 잘라낸다든가 손대면 죄가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신랑의 상한 자는 강대생에 못 올라. 알았어요? 뭐 말 잘 들었죠? 여반 나를 들었어요? 신당이 뭔지 거시기 상한 사람은 강대생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저 양도천 목사는요 저 진도에 가서요 거세를 했어요 면도칼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 가 볼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큰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몸을 지 마음대로 잘라내서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사람 만든 목적이 다섯 가지 나와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7일권 다섯 가지. 이거 아직 못했어요. 그럼 이거 언제 하느냐?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가서. 6천년 못했어요. 그 7천년은 예수 왕국 건설. 그 다음에는 이 육체의 하늘 땅 이 지구성 우리 몸이 전부 없어지고요. 영체로 변화돼서 8천년에 가는 것이 21장, 22장 무궁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은 천연안식을 이루어가지고 무궁식을 만들었고 그래서 에세겔 34장에 유명한 종식할 땅을 만들어 모자리판 만들어서 그래서 무궁식을 다 심는 거예요. 천연안식에 모판같이 모시를 부어가지고 이제 모내기 하죠. 모내기. 그 모내기가 무궁식이에요. 거기 가면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문은 없을 무자입니다. 무궁 끝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 8천년 자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원래 사람은 풀도 먹고 살아요 상추도 먹고 배추 먹고 산나물 해먹고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부터 고기 먹었느냐? 노아 홍수 후에 저주가 와서 이왕 죽을 몸이니까 먹고 죽어라. 그래서 사람이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새 시대 가면 짐승을 못 먹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지금 많이 먹으세요. 그 새 시대가 못 먹습니다. 응? 그러면 냉장고, 냉동실 가져가면 되겠네. 되겠지. 그러나 새 시대는 그걸 못 먹는 몸이 되니까 안 먹죠.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6일에 제 창조 끝났어요. 그 다음 2장 1절 보면요. 안식일에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6일까지 끝나고 일곱째 날은 마쳤으니까 안식이에요.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안식입니다. 안식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어요. 일을 마치고 하나님만, 하나님 안식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 맞는 세계를 내가 내 뜻대로 만들어서 참 좋다. 그 나는 일 다 마쳐서 쉰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가 뺏겨버려서 뱀한테 이 안식을. 그 안식이 저주받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법적으로 안식을 세운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넷째 계명이 안식의 계명이요. 그것도 7일이요. 네? 그 첫째 창조 안식을 뱀이 뺏어갔으니 하나님 다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법적으로. 그 율법의 핵심이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마귀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것을 돌아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 당신이 만든 땅을 당신이 만든 뱀한테 뺏겼다. 누가? 아담이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담 누군데요? 하와는 누군데요? 나지. 내가 나쁜 놈이죠. 그럼 따라 나는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뺏겼잖아, 뱀한테. 그 누구 책임질 거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게 우리 만드신 창조자가 이거 안 되겠어. 창조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걸 못 하겠어. 그게 당신이 희생양이 되는 거야, 희생양. 세상죄를 그 뭐 어린 양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독생자 다 맡겨서 오늘 밤에, 예, 오늘 밤에 금요일이죠? 수요일이요? 금요일 왜 예배에 드려?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예수님이 금요일날, 정월 14일날, 십자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야 돼요. 예. 토요일은 내리거든요. 토요일은 송장을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사형수들 전부 무덤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부터 유월절 잔치인데 24시간 그래서 유월절 양이 돼가지고 묻혀고 금요일날 묻혀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불안 무덤에 땅속에 있다가 일요일날 첫 새벽에 부활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고 아담이 뺏겼던 안식을 찾아왔어. 그래 예수 안식일은 부활이 8일이에요. 예? 그 창조도 6일, 창조도 7일, 율법도 7일인데 마태복음에 예수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단 말이요. 그게 은혜의 안식은 제 8일.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법을 줬죠. 할례는 남자만 받지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게 핵심이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친구인데 내가 너희 집에 복을 주지. 네 복의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독생자요, 예수요. 그래서 마태 1장 1절 아시는 분,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 안 나요? 무슨 예수권이 그린 예수권이 있어? 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아브라함 나오죠. 다시 나오죠.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의 대표. 다윗은 왕국의 대표, 예수는 은혜의 대표, 다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쓰는 종들. 그럼 예수님 끝에는 베드로 바울은 천국 열쇠고 또 사도 요한은 우울의 아들인데 심판의 역사고 그 예수님이 일 다 하여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는데 신구약 중간에 딱 오셔가지고
아담의 죄도 책임지고 우리 죄도 책임지고 그 예수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하나님. 자, 그 안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창조 안식은 아담이가 뺏겼고 또 율법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시 권쳐준 것이 부활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예배드려요. 근데 200년 전에 미국의 윌리엄이라는 미국 사람이 백인종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었어. 예? 그래서 그들은 만날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 바보, 그 병신들이요. 아, 예수가 이루는 안식일을 무시해버리고 모세 율법의 토요일 지키는 게 그 인간입니까? 그 짐승입니까? 짐승이요. 그들은요 또 계시록을 말합니다. 토요일 안 지키면 짐승에 포받는다 캐도 미쳤네 진짜. 예? 토요일은 끝났어요. 예수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부활했다니까요. 율법은 무덤에 갔고 예수는 그 살아났다니까요. 기독교 부활의 종교지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는 6일 만에 끝났고 7일은 하나님 안식했죠. 그 다음에 율법은 누구부터 누구까지나 하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사람 누구요? 모세가 금식 며칠 했어요? 40일 하고 내려오는데 아론이 그만 만들었죠? 금송아지 던져버렸죠? 그래 깨졌죠? 또 고른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니 또 40일 금식시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아니 할아버지 그 단들고 빠진 거 그걸 왜 금식을 시켜 그래? 40일을 물도 안 먹고 단식이야. 예? 이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 것인데 네가 가져가려면은 40일 굶으면요 이 세상 생각 다 없어져요. 예? 한번 굶어보세요. 10일만 단식하면 이제 쓰러져 버립니다. 그 우리 세일 교단에서는 우리 재단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 600명. 네? 금식 장복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놨어. 네? 고맙죠? 네, 순이 불쌍해서. 순의 사명이 불쌍해서 예표 때 다 준비해 놨다고요. 네? 그래서 8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근데 모세도 못 갔고 60만 대중 중에 두 명만 갔어요.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았어. 뭐 때문에?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이 전쟁입니다. 예배가요. 세일성가는 하나님이 불러서 복받으라고 준 건데 마귀는 절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 부르지 말라는 게 마귀 사명이요. 예배 방해. 그 내가 여기서 보면요. 성가 안 불러. 입만 덥쳐서 수고로. 다 보입니다. 또 소리도 들려요. 그 보청해가지고 소리 다 들려요. 저 뒤에서 다 들려요. 짝짝하는 소리 다 들려. 예? 전에는 안 들었는데 다 잘 들려. 그 누가 성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여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게. 예? 근데 성가 부를 때도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귀한테 폐전병이야. 폐잔병. 넘어졌어. 또 성가 못 자꾸 손장난하고 왔다 갔다 커피 빼먹으러 가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이거. 응? 일본의 우상성가할 때도요. 동방교 패면요. 꼼짝하면 큰일 납니다. 벌이가 싸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응? 그렇게 일본 우상이 강한데 하나님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세밀하잖아요. 그 예배 늦결부터 접니다. 중심보는 하나님의 시간 바쳐 예배하자. 이겁니다. 6장 성가 가사대로. 여기 새 시대를요, 왕권을 그냥 주면 누가 못 받겠어요? 목숨 바쳐야 되죠. 전쟁터에 싸우는 군인들이 졸아요? 안 졸아요. 밤낮으로 눈 뜨고 있어야 돼. 왜? 언제 적군이 올지 몰라. 그 졸면 지가 죽는 날이에요. 응? 그 여기 전쟁터입니다. 여기 최전방입니다. 세일 역사에.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불려왔는데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 나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죠.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누구까지? 세리왕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몇 년이나? 약 1500년. 율법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시장이 찢어졌죠. 율법의 칸막이가 찢어지고 예수가 문이 돼가지고 길이 돼가지고 예수 하나님과 바로 가면 되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백성의 기도도 뭐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예배도 못해요. 제사장이 양잡고 대신해 주지. 예? 레위지파가 제사장이파요. 근데 신학은 예수는 유다지파죠. 지파가 바뀌어졌어요. 그게 안식일도 바뀌어져야 돼. 그 이스라엘도 바뀌어져야 돼. 제물도 바뀌어져야 돼. 짐승의 피, 예수 피로. 예? 할례도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 할례로. 그런데 왜 오늘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유대교나 안식교가 있어요? 엄청 잘못됐지요? 그 귀신 들려 그래요. 귀신은 자꾸 뒤로 잡아당겨. 어? 성령은 앞으로 잡아당기는데. 그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가야 되지. 그 은혜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걸 몰라가지고 좀 기독교가 방황하는데, 은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약속대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은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가면 끝난다. 그게 마태 24장 14절이요. 그 땅 끝에 온 것이 130년 됐어요. 1884년 됐거든. 1884년도에 선교사가 한국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33년 있으니까요. 스타리가 놔두고 나도 낙가망치 들고 계시록 6장 붉은 마리 칼 들고 나 8장에 나팔 불어. 그럼 천국 복음은 한국에 오면 끝났고 한란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한란 끝입니다. 그럼 한란이 지금 5개 나팔 불었어요. 다 돼가는 거요. 그럼 일곱째 나팔 불면은 일곱 대지부터 쏟아져요. 75일간. 그래서 한란은 아마겟돈에 가서 이따 악을 싹지하면요, 선만 남아요. 그거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나라의, 예, 유다지파로 유대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유대나라의 아람, 에브라임이 자꾸 괴롭히고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 받았어요. 야, 아하스야, 너 왜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너를 치는 저, 북한과 중공이 아람, 에브라임인데, 65년에 망해. 그 징조를 구해. 아하스가 우상 숭배해서 안 구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친히 징조를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친히 당신을 챙깁니다. 인간들 기대 안 합니다. 당신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챙겨놨습니다. 인간이 안 하면 당신이 친히 합니다. 그래서 친히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아들라 이름 임마누엘이야. 그 임마누엘이가 올 때에 악을 싹지하는 것이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여섯째 대접사 들 때, 예수님이 악을 제할 때 다 됐다. 다 됐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환난 끝날 때 다 됐다. 그 다음에 2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라를 바쳐요. 천년안식을 바쳐. 그럼 하나님이 8천년에 가서 내 아들이 이루었다 하고 세 번 이루었단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천년이 끝날 때에 천년시대 가서 고가 마곡이 많이 번창됩니다. 그렇게 왕족들은 절대로 미혹 안 받습니다. 왕권이기 때문에 종족들, 이방족들이 5개월 동안 나오는데 그들이 새시대 가면 그들도 미혹 안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던 사람은 천년시대 가면 미혹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태어난 자식들이 마귀를 못 봤어요. 마귀 맛을 못 봤어. 그 하나의 공기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얼마나 태어나느냐. 바다 모래같이. 별같이 태어나요. 그 자식들은 마귀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 그냥 무색하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천년 끝에 무적에 갔던 도장 찍어놨던 용을 보고 야 용아 일거리 있어 좀 나와봐. 또 불이 멀어 그래요. 자식아 내가 네 맨날 뱀이잖아. 뱀 주제에 잔소리만 나와. 내 목소리 들려요? 내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 보고? 예수님이 뱀 보고 나와서 또 미혹해봐, 미혹해봐. 그 미혹을 얼마나 받느냐? 바다 모래같이 같이. 그래서 유황불비로 싹 없애버려요. 이 심판입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과 살 수 없다. 그 하나님 자신이 법이요.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법이라니까요. 그 우리는 지금 7대 법을 오고 있는데 장로들은 6대 법에 머물면서 믿음의 법으로 끝날 줄 알아. 아, 계시록 1장에 예언의 법인데, 예언이 법인데, 예? 그 22장 가면요, 18절에 예언의 말씀에 보태도 빼도 재앙이에요. 그러면 천년시대 말기에 또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하얀 보자인데 성부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심판이냐? 양심 심판이에요. 그 행위 심판이 이렇게. 그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행위를 따라서 심판해야 돼요. 처음 들어요? 잘 안 들려줘. 이 말 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응?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렇죠? 불교 유교에 있다가.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판단해봐. 다 모조리 막 당분부터 지옥에서 보내야 돼? 응? 말해봐요. 잘 모르겠죠? 성령 찾아줄게요. 그게 양심시대라는 거예요. 행위심판인데 찾아요. 로마서 2장 찾아요.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양심심판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예? 율법이 없어도요, 율법대로 범하면 율법이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을 말씀 안 했을 때 그게 양심시대. 아담시대부터 예수 올 때까지 예수가 복음인데 복음으로 복받는 사람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복음 오기 전에 구약의 4천년 동안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잖아요. 다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양심이 있죠. 양심이 삼손도가 양심인 사람. 양심인 사람 손들어가니까 돈 안 들어요. 그 양심 팔아먹어서 가서 얼마 받았어? 양심. 그 양심이 마비돼서? 그 불량한 양심이야? 응? 불량자야? 신용 불량자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 신문에 양심 선언하잖아. 그렇죠? 그건 또 법이 알아주는 거야. 나 양심 선언한다고. 양심을 속이면 안 되잖아. 양심 있죠? 양심으로 산 사람은 구원받아. 어느 시대든지 예수 없어도, 그러나 예수 고구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양심은 소용없어. 13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율법을 주서도 예수가 안 가면은 사람이 다 죽어요. 율법의 자폐가 죽어.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대신 죽어준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된 소리요. 그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인데 복음이 온 지가 130년인데 그 전에 4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다 어디 갔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지, 머리가 좁아서 생각 안 했지. 이제 생각합니까? 여러분 고조보 어디 가서 고조보. 지옥 가서 천국 가서. 그건 천국 가보면 알아. 아마 천국 갈 사람 있겠어요. 왜? 양심이 하나님 향하면 된다. 이게 양심이. 이런 말 들어봤죠? 동네 가면은,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아. 그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저거는, 지금, 뭘 보든지 뭐 도둑 사람이야. 저거는, 저거 법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저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양심 하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은요,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양심 안 지킵니다. 뱀같이. 예? 그게 타락한 양심이요. 그러니까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우리는, 우리도 과거 이방이었어요. 한국도. 이스라엘 본방인데, 율법 없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 심판. 양심이 증거. 이 양심 속에도 있었죠. 누가 물으면 거짓말하고 양심 속였죠. 안 속였어요? 속였기 때문에 예수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그 양심 시대 다음에 복음 시대인데,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때 양심을 아무리 잘 지켜도 복음이 왔기 때문에 양심이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완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렇게 야곱을 택해놓고, 택한 야곱은 하나님 무조건 예수께 붙여버려. 예수님과 담당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야곱의 죄만 담당했지 에서는 해당 안 돼요. 그렇게 불택자들, 이방인들은 예수 올 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오기 전에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하늘을 믿는다. 하늘님, 땅님, 뭐 우상숭배 하잖아요. 뭘 신을 몰라가지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그게 양심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0장 봐요. 자, 20장 11절이 백보자, 백보자는 천년이 끝나고 두째 부활 때 아담도 살아나고 그때 가인도 살아나요. 근데 가인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아담은 두째 부활에 예수 공로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무궁수에 가요.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게 창세기 1장에 만든 6일 창조가 없어져요. 천년 사용하고 창조 목적 이루고 예수가 와서 재창조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도 사람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자는 것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 사업계획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8천년으로, 8천년으로. 그 8천년 갈 때에 마지막 흰보좌 심판이 벽보좌인데, 거기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뭐 배속에 죽었든지, 뭐 백살에 죽었든지, 뭐 물속에 빠져 죽었든지, 뭐 사자가 뜯어먹었든지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거기 흰보좌 심판이에요. 그 7천년 동안 그 천년시대 끝에도 죽은 사람들도 다 심판에 해당돼요.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 생명이 생명나무인데요. 예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있었죠. 두 개 있었죠. 근데 베이비가 와 생명을 모르겠고 왜 선악과를 했느냐. 그게 자기 사명이요. 사람도요. 마귀편의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겁도 안 나. 버림받은 사람은.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불하자, 불도장 찍은 거예요. 하인. 이미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요. 그게 이사야 34장에 에돔은 멸망생했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배속에서. 그 공상당 일곱 머리 짐승들은 마귀 편에서 버림받고 작정한 악인들이요. 그래서 책이 두 권인데, 구원 얻는 책은 생명책이고 그 밖에는 심판책이요. 또 생명책에도 두 가지 나눠져요. 기념책이 있고 일반 백성책이 있어요. 그 말라기 3장에 기념하는 책은 왕권의 책이고. 그래서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따라? 그런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 양심 심판이에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 빠져 죽은 사람들 그 노아 때 다 빠져 죽었죠. 다 부활해요 그때요. 그러니까 땅 사고 집 사고 벤 방주는 앉아 있고 장갑 벗고 시리 까다가 물에 빠져 죽었거든. 그 영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와서 마지막 심판 받아서 양심이 하나님 향했으면 무무죄 가고 그렇지 못하면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날까지 죽은 사람들 심판은 여기서 끝납니다. 예?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 뭐 할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연호가 있는데 손자가 현금을 1,000만 원 주면은 낙원 간대 또. 그 사기칩니다. 성경 들고. 그런 성경 없습니다. 아,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때 영들 뿐이지 그 전에 후도 없습니다. 예? 성경 제대로 못 봐. 연옥이 성경 없어요. 지옥도 청도 중간 여기 없다니까요. 아, 기차역이라 부산 지역과 뭐 사상 여기 있지만은, 하늘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여기 두 개밖에 없어. 아, 중간에 머무는 여기 없다니까요. 예?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었어? 어? 중간 여기 없다는 거. 지옥이나 천국이나. 그렇게 천주교 교리는 한참 잘못됐고, 그때 어거스틴이가 성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 엄마가 모니카지. 기도의 어머니. 근데 그 사람이 왜 또 제 이계명을 빼먹었어? 응? AD 4세기에. 이계명이 뭐요? 하나님에는 신이 없는데, 일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하지 말았겠잖아요? 그 마리아한테 절하니까 양심이 가책되잖아. 그 마리아 동상을 버릴 수도 없고, 교인들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계명을 빼는 게 낫다. 그래서 이계명 싹 빼먹고, 그 열 개에서 하나 빼면 몇 개요? 아홉 개지요? 그게 또 양심이 있어. 성 어거스틴이가. 그 열 번째를 잘라가지고 계속 낮춰놨어. 엉터리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주교에 물어봅니다. 십계명 알아요? 두 번 말하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게. 할 말 없거든? 할 말 없단 말이에요.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 십계명 성경에 있는 계명이지 사람 만든 건 가짜잖아요. 예? 천주교 십계명 이렇게 됐어요. 응? 그 빨리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네. 이렇게 됐어요.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흠숭하고 사랑하라. 1계명. 제2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건 3계명인데 2계명 올라가세요. 계기 올라가세요. 셋째가 둘째로. 셋째 계명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4계명인데 3계명 올라갔다니까요. 이것도 교회입니까? 아니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냐고 막게 단체지. 예?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고 넷째 계명은 부모에게 호도하라. 부모에 호도하라. 이건 5계명인데 넷째로 올라갔다고요. 다섯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섯째죠. 근데 다시 올라갔어. 왜? 둘째가 빠졌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놨어. 그 다음에 여섯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거 장로 갖고 엄청 틀립니다. 틀리죠? 이거 성경 틀리는 거예요. 일곱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는 거짓증하지 말라. 아홉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열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을 둘로 나누었다니까요. 이웃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요. 열 번째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아홉 개, 열 개를 만들어놨어요. 참 절제지 좋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내보다 머리 좋다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 십계명을 80일 금식하고 모세가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이 그다 손을 대서 하나님 말씀을 잘라 쪼갭니까? 이게 인간이요? 개요 이거? 그럼 오늘요 우리 주변에 동방역사 하는 사람들요 참 개같은 사람 많습니다. 안전돼요.
부활측인데, 이 내장 목사 부활 믿어요. 그 사람은 500명을 죽인단 말이죠. 500명을 뚝섬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좀 내년에 주님 만나고 합숙해 합숙. 우리 그 가서 밥이나 더 먹을까? 그, 봐도 우리 개수를 지나면 될 것 같아. 개수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세월이, 응? 학생들 300명을 진도받아 죽였잖아요. 그 죄보다 더 무서워. 그건 6만 죽었거든요. 세월은. 그 안전에 0까지 죽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0까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써놓고 스탠드가 계명을 뺀 거는요. 천지껏 다 죽여놓은 거예요. 예? 마리아가 동상이죠. 절하면 돼, 안 돼? 근데 절한단 말이야. 들어갈 때 절하고, 나올 때 절하고, 어? 그 마리아가 하도 속이상해서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마리아 동상에. 참, 귀신도 육갑한다. 응? 그럼 오늘 이제 기독교 종말이, 종점이 22장인데, 이 제목이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알파하고, 이거 오메가인데요. 하나님만 일을 하시지, 인간은 일을 못해요. 인간이 뛰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일에. 그래서 하나님은 칠대 법을 세우고, 종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좀 희미해, 확실은. 똑똑지는 못해요, 바보 같아. 그렇게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신같이 쓰면요, 응? 마귀가 쩔쩔매지만은, 아, 역사할 때는 신같이 되지만, 역사할 때까지는 감춰놓고, 완전히 지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딱 가리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요. 강약 나서 맥도 못 쳐요. 사춘이 돌을 던집니다. 고라당들이. 예? 모세를 비방 욕합니다. 형님 아론도 공격하고,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일 큰 종인데, 예?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막 짓밟아 버려요. 그럼 시대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귀한테 팔려가서 은상함수께요. 십자가 우리 대신 죽어줬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럼 오늘 계시록은 주님 재림을 영접하는 예수의 계시인데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믿었다면 계시록 와야 되지. 안 오면요. 주님 못 만나. 그렇게 재림주를 만난다는 교회가 계시록 빼놓고는 만날 수 없어요. 방법이 그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천년시대 끝나면은 다시는 밤도 낮도 천년시대는 밤낮이 있어요. 예? 그래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무궁시대는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돌하로다. 세세왕이요? 그럼 계시록대로 따라가면은 적은 채 십장에서 적은 채 꽃같이 먹고 다른 천사의 뒤에 서서 그 계시록과 다른 천사가 말세사 명이 한데 마헬 살라 하사바스고 수르바벨이에요. 지금 시대가 수르바벨 시대인데요. 아직 나타나면 안 돼요. 푸틴이 와야 나타나요. 초점이 언제 터지느냐. 초막절. 금년이 되면 좋겠죠? 그럼 5월달이요? 그 두 달 남았어. 그 전도할 시간도 얼마 없어지죠? 전도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만약 금년 7월달 전쟁 나면요. 내년 1월달 올라가야 돼, 하늘로. 근데 올라갈지 모르겠네. 전도 안 해가지고. 응? 이거 증거를 마치고 주님 오락했는데 이거 증거 안 하면요. 주님이 넌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떨어진 자의 눈물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 당한다. 떨어진 사람 어디 간다고요? 예비지 가는 거요? 땅굴에 가는 거요? 어? 나는 땅굴에 간다 소리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땅굴에 간다 하는데 왜 잘못 갈죠? 내가 언제 땅굴 간다 합니까? 둘째 하를 피하려면요. 각국에 예비처가 있고 셋째 하 피하려면 땅굴에 가야 되지. 일실에. 왜 그것도 모르고, 모르면 가만히 있지라고 잘못 가르쳐서 듣는 사람 헷갈리게 합니까? 네?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두차 올 때는 땅굴에 간다면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손 들어봐, 솔직히. 누구야? 그렇게 말을 한번 들어봐. 내가 모르면은 잘 모르겠다 하든지, 왜 모르는 걸 왜 잘못 가르쳐서 듣는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네? 모르면 모른다 하지.
아니, 여기 와서 몇 년 됐는데 그것도 못 배워서. 3대화 피하는 길. 그 첫째 학은 뭐요? 뭐요? 뭔데 그래? 오개월이 원수요? 항수이고 원수지. 물으면 답을 제대로 적어야 되지. 첫째 학은 뭐요? 항총이. 둘째 학은 뭐요? 수정통치. 셋째 학은 뭐요? 불바다. 그 피하는 것도 다 달라. 첫째 학은 하나님 인으로. 둘째 학은 예비처 쏙 들어가면 하나님 청군천사 보호해. 셋째 학은 바닷가 밀실에 가면 하나님 지켜줘. 이게 하늘 피하는 계시의 핵심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첫째 하는 뭐지, 5개월인가? 내가 이제 기간을 물었어요? 하늘 물었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본문 봅시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신실을 믿을만하다. 진짜로 믿어야 된다. 이 계시록 예수의 계시는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요.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렸고, 그 종들이죠. 그 종들이 무슨 종일까요? 아는 사람. 여기 종이 무슨 종이요? 틀렸어요. 누구요? 종들에게 이렇게 써. 7장 몰라요? 은혜시대 종들이요. 은혜시대 종들에게 인을 쳐서 왕권을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은혜시대 목숨 다 종이렇게 맞아요. 어린 양 이름이 있어요. 성신이 맞았어요. 그런데 육은 죽어야 돼. 그 계시록은 셋이 왕하려면 계시록을 찍어야 육체의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했거든요. 이 그럼 계시록 종 되려면 계시록 7장에 다시 은하고 측량을 받아야 돼. 11장에서 측량 성전 안에서 경배하면서 측량 받아야 인 맞아야 말씀 종이지. 여기 왔다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 100% 연대 날짜를 믿어야 인이지. 의심나고 안 믿으면 인이 아니에요. 뭐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듣고 잊어먹어도 돼요. 그 성령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 하면 입맞은 거예요. 연대 날짜에 대해서 그 말하라 하면 더듬더듬 말 못해. 그래도 괜찮아. 그럼 역사는 성령 하시면 우리가 못해요. 10일 하나에는 5개월에 성령이 우리 기계 쓰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죄밖에 진 게 없어. 예? 자, 그의 천사를 보냈었도다. 천사 보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재림 지상강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사복음서에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했죠. 지킨 거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게 예수가 지키고 우리 보고 믿으란 거예요. 그 모세 때 불배 물린 사람들 뭐 쳐다보고 살았어요? 짱대 위에 노뱀. 그 노뱀이 예수를 상징해요. 이미 불배 물렸어요. 죽어요. 그 노뱀을 보니까 치료가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가 설교했어요. 그 출애굽 때 역사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그 구름 타고 예수를 쳐다봐야 돼. 예? 그게 십자가는 영혼군밖에 없어요.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고 계시록은 재림 때 육체가 안 썩고 변화되려면은 재림주의 부탁 다시 은하라. 작은 적불 같이 먹어라. 다른 천사 가는 게 따라가라. 인을 맞으라.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천사 시대입니다. 수르바벨 시대입니다. 학계 서그라 시대입니다. 예언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이 다섯 개 불었는데요. 95년이에요. 96년인가? 1917년부터 응? 쳐보세요. 2014년이니까. 이렇게 이제 세월이 1세기에 흘러가는데 아직도 계시록 모른다면요. 97년 밤중이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밤중에
예언의 등불은 신약에 딱 한 것밖에 없어. 이게 계시록.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 계시록 설교 못하면요, 마귀 못 이깁니다. 예? 그 계시록 설교하는데 자꾸 눈을 감잖아요. 이미 패전방입니다. 패잔경. 자, 지피지기자는, 지피지기. 저쪽으로 알고 나를 알면요, 백전불태다. 백전백승이다. 예? 그럼 마귀 알아요? 계시록에 짐승이 뭐예요? 666이 나오죠? 짐승 표가 나오죠? 사상이 나오죠? 그거 다른 천사 인으로 이겨요. 그럼 내 죄는 십자가로 소멸받아요. 십자가로 용서받아요. 근데 원죄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받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계시록이에요. 예수의 몸에 피가 물 흘렀어요. 그 유월절 제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오른손 책은 피가 아니에요. 피로선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 말씀 두 개가 영을 잡는다. 그게 계시록 12장 몇 절이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목숨 바쳤다. 11절. 예? 아, 그 정도 알아야 계시록도 배운 학생이 되지. 어떡할 거예요? 물을 때 누가 물어보면 답을 다 대줘야 돼요. 자, 그럼 9절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천사는 우리보다 격이 빛나자요. 천사의 사명은 우리 도와주는 사명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하나님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도 피조물이 많아요. 내 생물이나 또 이스라 장로나 만물 천사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조물주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보다 계급이 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늘 본부의 천사들도 스라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아주 정말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 일체가 그리고 영혼이 같이 삽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생명 피를 우리에 발라준 거예요. 왜? 당신이 만들고 당신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송아지 위해서 죽을 줄 알아? 송아지가 영혼이 있어요? 개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그 천사는 영이지만은 천사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죄 맞으면 지옥에 던져버리고 천사에게 복음 전하는 게 없어요. 알았어요? 복음은 사람에게 온 것이지. 이 만물에게 복음이 필요 없어요. 개들아 천국 가자. 근데 당신 가면 따라가면 가라고. 그 개는 노아 방주 타면 되잖아요. 응? 그 천년시대 개도 많이 가요. 소도 가고요. 호랑이도 가고요. 뱀도 가도 뱀도. 천년시대 뱀이 흙을 먹고 살아. 그 우리 뱀 보고 야 깨구리 먹지. 아유 하나님 못 먹게 못 먹는다고. 나는 흙만 먹는다. 그래서 천년 흙 먹고 살아. 거기 이사 몇 장 있어요. 뱀 흘먹는다는 거. 어? 65장 마지막 절에. 그럼 창세기는 어디 있어요? 3장 14절이죠. 뱀은 종신토록 흘러먹으라. 그 지금 흘러먹죠. 새 시대 안 왔기 때문에. 새 시대 가서 창세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명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이죠.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이 예언이 많기 때문에 다 뭉쳐서 한 가지로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히 가는 복음. 영육이 살고.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의 지식이 될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라 했어요. 여기는 열어놔라 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는 주전 600년. 그러면 600년 지난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이루고 하늘에 가서 책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이를 뗐단 말이요. 계시 6장에서. 그것도 뗐지만은 해석이 안 와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 3월 19일날 해석을 썼어요. 누가 우리 선생님이. 이내자 목사님이. 그래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14년 큰 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자꾸 이 목사님 돌아가서 장사 지낼 때 무덤에 가서 목사님 나오세요. 어지간하면 나오세요. 어지간하면 나오세요. 너무 오래 계시는데 40일 됐는데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목사님, 야, 저 상도도 가면 최대강에 있지. 그 사람 내가 안수해서 가야 머리가 뚫어지는데 그거 가면 된다고 하네. 알아듣지를 못해. 그 아래, 그 안전대 장도가 왔어요. 목사님 술입니까? 예.
그 내가 수인할 가 수입니까? 성경이 증거되어야 되지. 수는 많은 거요. 예표에 안수받고 수인이 나오는데 새길 말씀 다 새겼다. 근데 서가라 6장 12절에 자기 곳에 순이 돋아나서 성전을 짓는다기 학교에서 74년 구의사요. 예? 이 목사님 72년 8월 7일에 돌아가시고 72년 10월 17일에 유신 헌법 나오고 예? 유신 1년, 유신 2년, 74년 구의사에 이 재단 세우셨다고. 이거 합법적입니다. 육가원칙에. 예?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요. 선구장 아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선구자라고요. 따라해요. 나는 선구자다. 무식하고 못나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알아들어요. 예? 알아들려요? 이 예언의 말씀 봉하지 말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룬 건데 해석을 줬어. 북방 땅에서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 동방 땅 끝에서 열 달 철학기도 시키고 응? 줬다니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 어? 동방 땅의 세일 역사 나온 지오래 북한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네. 1958년 3월 19일 동방 땅 끝 영도섬에 계시록 해석 철야기도 10개월간 신의 섭리라 고적하고 답답 중에 눈물 흘렸네. 신의 긍휼 풍성하여 성령 감동해 전신전력 지배함이 분명하구나. 자의식 망각하고 성령 지배라 더욱 기도 깊음 속에 잠기었구나. 한 번 두 번 세 병까지 인식시켰네. 네 번째는 들려주며 기록하였네. 판보섬의 사도 요한 계시록 원본 땅끝 영도 인해자는 계시록 해석 인간 두뇌 속에서가 아니 말어라 성령 지배하여서라 기록되었네. 원문 해석 틀림없다 신의 지배라 자망각하게 될 때 줄줄 나오네. 틀림없다 이 해석이 명문대 말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세 종이라 한번 실수 범죄함을 비난 말아라 인간들은 용서 없이 여기지만은 신의 집에 위대하여 용서하셨네 예표종의 직분됨을 알게 되노나 위대하다 신의 세력 완전 역사로 각종 각서 여러 책이 세상 나왔네 인해자의 의견 아님 분명 알아라 할렐루야 감사하다 예표종 역사 갔나이다 갔나이다 사명 마치고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게 되었네 인간들아 서러 말라 금의 멸류관 열두 구슬 받았구나 기뻐하노라 인간들아 들을지라 한탄 말아라 중간 부활 왜 외치나 한심하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첫째 부활에 들림 바다 공중에서 주영 접하리 72년 1월 1일 순회 안수라 72년 8월 7일 예표종 별세 74년 구의사는 순금 등대다
75년 5.15에 은폐 십자가, 75년 8.15에 다시 연회, 큰 전쟁이 끝나는 날 정월 24, 6천년간 기다리던 첫 열매로다. 시온산에 재림 주님 함께 서리라. 이 가사대로 된 거예요. 그럼 죄를 언제 용서받았느냐?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대표적인 사탄과 싸우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옷 벗겨. 책망도 안 하고. 왜 죄 지었냐? 묻지도 않고. 그 옷을 벗겼어. 옷을 입혀, 새 옷을 입혔어. 그 스가랴가 입혔다. 하나님, 그 면류관이 없잖아요. 면류관 네가 만들시오. 그래서 6장에서 요시아 집에서 우리가 면류관 만든 거예요. 그 이목사 후계자가 이재단이에요. 믿으세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안수받고 벗김을 갔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두 명만 가고 애들만 20세 미만 다 따라갔다고. 여러분 애들이죠? 내일 어린이날이야. 오로일 가자 사줄까? 빵 사줄까? 뭐 사줄까?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어린애 마음 가져야 된다. 순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책을 구약은 기록하는 시대야. 예수가 줬으니 그분이 이루지. 사람은 덤벼들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형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마태 1장이죠. 아, 처녀 마리아가 임신이 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남편이 있어요. 약혼자야.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 가브리엘 와서 마리아야 들어 말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말 죽는데 율법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 성경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 어디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봐. 처녀가 잉태 아들 낳 이름이 임만 이름 것이 났어. 확신하죠? 그럼 재림 때도 학교에서 뒤집어 풀 때 수륩바벨로 도장됐겠다는 거야. 그럼 처녀 잉태 믿고 뒤집어지는 수륩바벨 안 믿으면 안 되지. 다 믿어야지. 믿어요? 뭘 믿어? 머리털, 다림질 믿어요? 그러면 목이 터지도록 성가 불러야 되지. 너 부르짖으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어드리리라. 성취하려 70년 만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의 약속서, 계약서요. 테스트멘트, 올드 테스트멘트, 구약. 신약을 새 언약, 뉴 테스트멘트. 그 하나님 말씀마다 교훈 감동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줄 때 가만히 우리를 감동시켜. 그 성경 읽고 들을 때 감동되면 구원받은 사람 택민이고 도무지 얼음장 같지만 냉랭하면 그 감동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는데 밤모섬에서 오늘까지 계시록을 아무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북쪽에 와서 이사 41장 25절에 한 사람이 북쪽에 와가지고 해돈에 또 왔어. 그 두 단체야. 예표단체, 순회단체. 그런데 이 원수를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려. 그것이 동방사람 나가는 순회 역사예요. 고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요. 자, 우리나라에 작년에 부산에서 WCG 14총 했죠. 그 벌이 세월호가 받아들어가 버렸어. 하나님이 때렸어. 1938년도 제가 태어날 때 9월 13일 날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 장로가 평양에 다녀가지고 일본 우상에게 절했어요. 신사 참배 가게 됐어. 홍택기 총회장이. 그래서 6.25 400마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 끊어서 때렸어요. 세 번 때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바벨론. 또 아수르가 사마리아 세 번 잡아갔어요. 390년. 아담이 선한 거 먹고 그냥 뒀어요. 때려 부쉈어요. 박살났지. 그 죄를 지도 감아주면 하나님 아니야.
그게 목사가 죄 짓는데 왜 중학생이 죽나 이 말이오.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대통령부 책임져 이렇게 장관이 책임져야 되지? 받았다니 배를 관리하고 감독한 게 해수부 장관 아니요? 그만 돈 받고 외국에 국회의원에 갔다고 국회의원들이 말이오. 응? 그 불법을 저질러서 돈은 전부 유병원에 갖다 가지고 가고. 응?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겠다. 안전에 다시 법을 만든 소도적 맞고 뭐 맞고 건지 못해죠. 응?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부패가 썩었다 이거예요. 다 돈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어린애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좀 분노한다고요. 선진국이 한국이냐? 미개국. 정말 화가 난다는 거죠. 우리도 책임져서요, 기도하는 책임. 여러분도 책임져서. 동방에서 전도 안 해가 그래. 이 전도 안 해가 들이 맞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일하라고 구의사 재단 줬는데, 어? 여기 들락날락 하면서도 책도 안 전하고, 저 책방에 가봐요. 책이 꽉 찼잖아. 지금 그냥 두면 지가 날아가죠, 책이. 그럼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위에서도요, 많이 하면 이제 또 상이 많이 준대 또. 그렇게 책을 만드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갖다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보험을 한해 쌓으면은 주님 올 때 갚아줄 때에 우리 집이 보석집이야. 응? 그럼 학구방에 사는 게 좋아요? 천년 살 때, 천년집이. 그 천년집이 무궁시대 그냥 간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이 땅 불타요. 소돔고모라 같이 창세기 19장에 말했어요. 왜 의심합니까? 안 믿습니까? 노아 때 같다 했어요. 예? 노아 때 죽은 영들이 두째 발 때 부활해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만 무궁에 가고 양심이 마비됐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 불법.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는 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택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끌고 가요. 그래도 실수가 많고 말썽이 많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도 성신님이 회개시켜요. 성령이 책망해가지고. 예? 그 성경은 13사를 만드는 공장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보면은 자 소로몬 성전이 지금 차폐하게 생겼는데 이사야가 대선지고 미가는 소선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짓지 우상숭배했지 70년 동안 노를 당한다. 그런데 수리밥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 크게 볼 때 그렇고 작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내려서 고통이 와요. 몸이 아프다. 어? 가정이 복잡하다. 애들이 말썽 부린다. 그 전부 우리 잘못 때문에 사랑의 징계요. 예? 사랑의 징계라니까요. 잠언 3장 11절. 사랑하면 하나님 때려요. 미운 놈은요, 떡 한 개 더 줘 죽으라고 하고, 가 죽으라고. 사랑하면 엄청 세게 때려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맞았어요. 그 맞고 회개한 것이 시편 성경이에요. 알았어요? 그 우리 시편 읽어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미가 6장에 보면요. 뇌를 수리 맞고 돌아오래. 고집 부리지 말고. 12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1장 7절 같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주러 온답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전하는 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손에는 면류관 상이 있고 한 손에는 보응이 있다. 채찍이 있다. 그 재림주 올 때 상과 들리면은 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 안 하면 벌받아야 돼. 벌받는 게 뭔데요? 하늘 안에 던져버려. 후산이만 빠지면요.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체는 칼에 죽어야 돼.
근데 천년 옥에 갔다 와야 돼, 영도. 무궁생 가지만은 천년 안식은 육체가 못 가니까 영도 못 가요. 예? 그, 이렇게 하세요. 이거 CD는 가볍잖아요. 가볍죠? 아무리 할머니도 이거 같은 게 있었지. 이거 전화하기 싫으면요, 지금 죽으세요. 좀 섭섭하지만은. 반응이 없어요. 아니, 이거 전화하기 싫으면 죽으라니까, 지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열심히 전하면요, 왕이 돼요. 구름 타 갔다 왕이 돼. 그 할까 안 할까요? 해도 받지도 않은 걸 뭘 해? 아이고, 이거 지날 때요, 종놈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봐도, 가면 안 봐도. 사탕도 하나 싸가 되면서, 한테 죽으면서, 사탕도 호집을 죽으면서, 할머니, 노인들 이거 잡수러 갖고, 그래, 말을 붙여서 인사 공손히 하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체 만나가옵시며, 이렇게, 저기 문자도 써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상대방이 저 사람 나 언제 한다고 아는 것 같으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시죠. 믿는다 해. 잘 되려고 아주 앉아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이 말을 전도 붙여야 되지. 안 봐도 죽어. 안 봐도. 그러면은 화가 나도 안 받는다. 그렇죠? 어쨌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때 짓고 하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 나 바빠서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요. 전도 시간에서 못했습니다. 나가, 저러라. 그, 버림받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농담을 쓰지 말고요. 예? 7월달 전쟁을 막, 5월달에 오늘 마지막이요. 다시 안 와요. 예? 지나간 세월을 끌어올 수 없고요.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시간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바울이 그랬죠. 때가 악하다. 세월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12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맺죠. 창세기 하나님, 계시록 하나님. 14절 그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 거두시죠. 예복입니다. 예복. 두루마기. 유대나라도요. 흰옷을 입어요.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흰옷 입잖아요. 두루마기. 요즘은요. 서양 풍속 와서요. 다 양복 입고. 그렇지. 옛날에는 전부 한복이고 두루마기 입고. 가 쓰고. 모자 쓰고. 그렇잖아요. 잔치에 갈 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요구가, 야, 너 두루마기 입어야 돼. 이게 세마포요. 그래서 19장 7절에 예수님이 당신 신부들에게 세마포를 만들어 입혀준다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 행동을 뜯어 건쳐 세기를 맞추면 세계에서 초막절에 그래서 신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순의 사명은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순이 될 사람은 말씀을 새겨서 하루에 죄악을 제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피로 단번에 씻어졌어요.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어요. 자범죄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예수님이 근심스러워. 주님이 내가 주님이 내가 빚을 갚아도 자꾸 빚을 걱정한다고. 예? 우리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어요. 안 믿어요? 그럼 고백만 하면 돼. 어떻게? 예수님 왜 그래? 또 죄 지었어? 예. 고백하면 믿으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봐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요한일서 1장에요. 빨리 찾아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요? 고백이지. 그 양 잡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가 죄물이 됐으니, 예수께 주여, 또 범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속이잖아요. 죄 짓고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예수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맡아갔는데 자꾸 죄를 걱정하면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19장에서 그랬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 받고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500데나룬 빚쟁이를 목을 조르고 갚으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만했죠. 그 따라서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가시를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저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잖아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했을 때 7번만 용서하면 되지요?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자기를 가시했는데 7번 눈을 빼면 가 눈 빼야 돼요. 저 사람 나 이빨 때리거든 가서 이빨 빼야 돼.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1대1로.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배워서 3년 동안 7번이면 참 완전수거든요. 7번 용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께서요. 야, 너 언제 앞에 주름 잡는 거야? 어? 내가 사랑했는데 네가 네 사랑 거 내한테 나타내려고 70번씩 7번 이렇게 했어요. 한량없는 아가페 사랑, 끝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 독생자 사랑이요. 그 여러분 그래 못했죠. 자꾸 남의 죄가 눈에 보이지. 눈 빼버려. 네? 그 쓰지 못한 놈 가져서 못해. 내 죄가 보여야지 내 눈에는. 왜 남의 죄가 보입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니 귀신 아니요? 네?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자꾸 죄인덕해. 예수가 죄인 구원하라 했지. 예수가 죄인이요? 그 누가 눈이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시켰지. 독사 눈이지. 유대인이 뱀 눈이지. 뱀. 뱀 눈에는요 깨구름만 보여. 깨구름 보여. 요즘 뱀은요 뱀도 잡아먹어요. 뱀이 뱀 먹는 뱀이 있어요. 그것도 신경이 나는가 봐. 가든 동족을 잡아먹어.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씻는다. 그 제가 두 가지인데 원죄 자범죄. 그렇게 복음은 자범죄. 이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은 원죄.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영육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 많은데요. 택한 자가 적닥했어요. 청하기야 기독교 20억이 청했죠. 그런데 거기서 14만 4천만 택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15절에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사야 56장에 미친 개요. 들 벙어리 개들이에요. 개의 사명은 집 지키는 대문에 개 있죠. 그 목사가 개란 말이요. 그 강태상 지켜야 돼. 멍멍멍멍멍 이게 지켜야 돼. 부티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부티가 돼지 삼겹살 구워주니까요. 부티가 우고 앉아있어. 그게 부티니까 개를 다 잡아먹고 가만히 있어. 이런 개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벙어리 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쓰리라. 이 성받은 지옥이에요. 그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천년시대 무우세 왕권으로 가지 예수 관계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느라. 이것들이 뭐요? 예수의 계시록.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 인성으로는 자손이고 신성은 뿌리예요.
그 이사야 11장에 이새 중에 한 싹선 인성이고 뿌리는 신성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과 신부가 13만 4천 명입니다.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생명수요.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여자가 생명수 예수를 신랑으로 맞았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여기 더한다는 것은 보탠다는 거예요. 가한다, 가. 붙인다. 이 말씀을 본문대로 해야 되지 해석하지 말라. 인간의 지식을 붙이지 말라 그 말이요. 그 한국의 계시록 해석이 600가지요. 예? 세계는 10만 가지인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록 한 건 줬어요. 그리고 이자자에게 인애자에게 해석 하나 줬어요. 예수가 한 분이죠. 요한사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600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장로교 창시자인데 창세기부터 주석을 쭉 써가다가 계시로 가서는 붓을 딱 놨어요.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종이요. 오늘 그 칼빈같이 계시로 손대면 안 됩니다. 예? 죄입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보면요, 계시록 뭐, 부흥이 한다고 막 광고를 내놨어요. 읽어보니까 엉터리야, 전부. 그래서 강대상 심판이 항축이 온다고요. 다른 천사인을 가져야 되지, 자기 조작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은, 보태든지 빼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는 예수예요. 이 거룩한 성, 예수님 나라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 받아서 요한에게 줬고 요한 보고 야 너 다른 천사 작은 책 갖다 먹어봐. 입은 달고 배가 쓰다켰죠 십장에서.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줬고 인애자에게 줬고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 예수님 올 때에 만왕이 오실 때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속히 오시라 하는데 오지 마세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나 지금 바쁘다니까요.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럼 늦게 갈까? 그게 변동이 없어요. 딱 정월 24일날 오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령이요. 이 계시록 모든 사람도 복받아가라고 세계 교회에게 다시 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일날은 이사야 1장으로 들어갑니다. 쭉 순서로 또 계시록 오면 그래 한 4개월 걸릴까요? 이사 1장에서 이까지만 3, 4개월 걸려야 돼요. 응? 그래서 빠지지 말고 1장 다음에 2장, 3장이잖아요. 그 계속 들으면은 성령이 연결시켜서 말씀의 건세가 돼가지고 내가 꼼짝없이 말씀의 종이 된다고요. 32장 성가입니다. 하늘로서 아린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도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11조 운명시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지여정하시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이 가까웠는데 이 세계를 불로 태워버리고 알곡만 남기려고 알곡되는 이 세일의 양식을 주셔서 시간마다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철부지한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 세일을 읽고 들으면서 영이 자라나서 예수님 신부가 되고 변화체가 되고 새시대 가서 왕권을 누르게 되겠나이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깊으신 교훈과 뜻을 깨달았나이다. 이제 마지막 시대니 정신 차려서 뒤로 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시온산 향해서 쫓아가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11주 받은 손길과 가정 후에 무한한 축복으로 역사하시사 초대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육 구원을 받고 무궁세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